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한 달에 5kg 또는 심하면 10kg 이상 빠지게 되는 경우는 숨어있던 암이 있거나 안 그러면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이 있거나 이러한 내과적인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요, 날씬해도 젊어도 당뇨병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병에 걸릴 수 있는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좀 하는데 어린이도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어린이 당뇨병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소아 당뇨병 내지는 제1형 당뇨병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성인 당뇨랑 별개의 당뇨병입니다. 그 과거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아 당뇨병은 늘지는 않았고 다만 성인 당뇨가 늘다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성인 당뇨병이 그쪽으로 이행이 돼가지고 어린이 당뇨병이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씬해도 젊어도 어린이도 걸리는 이게 당뇨병이라면요, 그 뚱뚱하고 나이 든 우리 동일이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확률적으로 조금 많이 높아지시니까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아, 만지지 말고 진행해요. 선생님, 당뇨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훨씬 많이 노출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당뇨병이 있거나 네. 당뇨병이 숨어있는 경우에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만 당뇨병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당뇨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칼로리 과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아마 당뇨병의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사실은 이게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당뇨 건강 상태 이동 클리닉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비타민 식구들은 과연 당뇨로부터 안전할까? 첫 번째 설문조사.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는지 가족력. 음식을 먹는 식습관과 운동의 빈도. 당뇨의 자각 증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두 번째 혈당 검사. 체혈심으로 손가락을 찔러 채취한 혈액을 시험지에 떨어뜨린 후 혈당 측정기에 끼워 혈당치를 확인했다. 당뇨로부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 잠시 후 건강신호기에서 알려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네, 네. 잘 살게 될수록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21세기 문명병. 네. 네. 자, 지금부터 오늘 주제에 맞게 청년 당뇨, 청년의 몸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청년입니다. 박사마 박명수 씨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인정한 당뇨 열병의 주인공 박명수 씨의 청년 당뇨 건강 상태는 과연 적신호일까요? 정신호일까요? 개그맨으로 가수로 CEO로 이젠 새신랑 타이틀만 따면 된다는 청년 박명수. 본인의 이상형을 실평수가 넓은 여자라고 밝혔는데요. 자, 명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예, 뭐 그래, 사실이에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네. 건강 신호 등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다가 꼭 화장실을 가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적신호입니다. 빨간불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적신호입니다. 예. 정신호가 나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빨간불이 나오는지. 자, 저는요, 네. 뭐 처음 봤을 때보다 세월이 무척 지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름다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우리 김한선 씨를 올려봅니다. 청년은 아닌데 본인이 야식을 많이 하고 폭식을 해요 라고 걱정을 네. 했는데 네. 자, 김한선 씨의 청년 당뇨 상태 과연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세월도 비켜가는 변함없는 미모. 그러나 무릎이 시려서 춤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김한선. 20여 년 변함없이 몸무게 46kg을 지켜온 환상적인 몸매. 오늘은 청신호가 나와서 그녀의 댄스 세레모니를 잠깐이라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한선 씨의 건강신호 등 결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최근에는 한 오후 3, 4시쯤에 아주 한창 먹고요.
신호기 때문에 네. 뭐 젊은 분들한테서 파란불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 지금 놀라운 결과인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 마지막 도전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아빠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우리 김창렬 씨 오래간만에 신호등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 자. 마르고 젊은 아빠, 예. 김창렬 씨. 예. 김창렬 씨, 오늘 청신호가 나오면요. 예. 맨날 성동일 씨 옆에 있어서 무슨 뭐 약간 그 열등반이라고 본인 좀 우등반, 여기 노반장님 옆으로 맨날 이동시켜달라 그랬는데 오늘 예. 청신호 나오면 예. 이동, 자리 이동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렬 씨의 청년 당뇨 건강 상태, 과연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과식, 폭식, 야식, 삼식이하고는 친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다식 당뇨, 삼다도에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만은커녕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죠. 김 사장, 창렬 씨, 과연 좌석을 옮길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김밥, 뭐 패스트푸드 뭐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신호가 없네요. 왜요? 나는 왜 황색이에요? 술 때문인 것 같아. 글쎄. 아? 맞다. 오늘 이분들 한 번도 청신호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네. 네. 먼저 그 당뇨병의 위험도가 네.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정상인 경우는 대개 60에서 한 110 정도 사이를 나오게 되고 네. 만약 그 좀 높아져가지고 115에서 125 사이가 있게 되면은 당뇨병이 위험한 단계 또는 직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혈당이 127을 넘게 되면은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 수치는 어떻게 측정이 되고 나왔는지 오늘 비타민 레이싱은요 청년대 중년 세대 간의 혈당 수영 레이싱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위험한 상태니까요. 자, 수영 대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출발점에 섰습니다. 노반장님, 성동일 씨, 그리고 박명수 씨, 그리고 김한선 씨, 그리고 노유민 씨. 노유민 씨가 있네요. 자, 정상 범위 안에서 지금 모두 웃으면서 지금 수영을 치고 있는데, 노유민 씨. 그 성동일 씨. 성동일 씨, 노반장님도. 자, 예. 정상 범위에서 돌고래를 타고, 지금 뭐 더 빨리 가나요? 경고 지역을 지금 돌고래 탔대요. 아, 지금. 타신 분들은 안전하신 분 비가 옵니다. 번개가 칩니다. 박명수 씨 당뇨 지역 계속 가고 있고요. 4호대를 만났습니다. 박명수 씨. 예. 먼저 박명수 씨 139가 나왔는데 만약 200이 넘는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200 이하하고 139 정도면은.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측정한 것이 좋겠고. 또 성동일 씨는 의외로 아주. 그러게요. 너무 일찍 하셨네요. 네. 아,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담배 끊은 지가 지금 한 5개월 됐고요. 그리고 술 안 먹은 지도 꽤 됐고,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 반씩 사실은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보다 얼굴이 여기가 지금 많이 빠진 게 한 4kg 500 정도 뺐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안 되고. 네. 노반장님도 정상이세요? 예, 정상이시고. 네. 예. 아니, 근데 집에서 재는 것보다 좀 많이 나왔네. 107이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네. 네.